오는 일요일 아침 7시부터 LA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마라톤의 구간은 LA 다저스 스테디움을 출발해 최종 목적지인 산타모니카 피어까지 총 거리는 26.2마일입니다. LA 마라톤을 위해 체력을 1년 동안 단련시킨 마라토너들은 몸을 풀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인들도 마라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라톤 동호회 회원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LA에 약 6개의 한인 마라톤 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한인 마라톤 애호가들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고 노후 생활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건강하니까 생활에 활력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올해 LA 마라톤에는 약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마라톤 동호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새벽을 달리는 사람들과 한미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데 각각 약 100여 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마라톤 동호회 등록 회원 수를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약 20에서 30%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완주했을 때는 또 성취감 같은 거 굉장히 그런 만족감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기분에서 우리 한인 마라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의 매력 가운데 매력은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운동화만 신으면 인내심을 기르고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LA 마라톤이 시작되면 한인타운의 인근의 일부 길이 폐쇄되므로 자동차로 어디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 인근길은 일요일 새벽 4시부터 폐쇄되는데 다저스 스테디움 옆길인 일라이젠 파크 에비뉴를 비롯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선셋 블루바 등이 오전 10시까지 차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LA 지역과 산타모니카 일부 지역은 늦게는 오후 5시까지 길이 폐쇄하게 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You should go through the LAMarathon.com on our website. It gives you the times what streets will be closed and what time will they be reopened. 오는 일요일 LA 마라톤으로 인해 LA 일부 지역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